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 아, 또 미용실 가야겠네. 귀찮아 죽겠네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 소리폭 영상이요. 그러게요. 랄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전 이제 그 바이크 가지고, 그러니까 랄프가 태워줬어요. 그 킨텍스까지 랄프가 태워주고 거기서 이제 바이크 타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니 했더니 형님 성적 상담보다 조회수가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래 좋은 일이구나 그러고 이제 예 집에 돌아왔죠. 여선 지금 5시간 반 4만이네 4만 4만이 2.6만 표시되는데 4만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예, 뭐 망할 거 다 예상하고 찍는 건데 어쨌건 반응이 그렇게 기존 것들보다 낫다면은 예 프리선언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물 좀 더 주세요. 예. 신화는 여러분들 그거 아프리카에서 그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물론 제가 유튜브 활동으로 거기 간다고 쳐도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신화 이미지가 아직도 안 좋은데 또 거기 그 판석이라는 분이 가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더 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신화는 쉴드 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근데 뭐 그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떤 그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막 부정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뭐 취재를 하러 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지가 좋지. 이번에 소래포구도 마찬가지고 예 여론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거를 더 안 좋게 막 만들려고 찍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신안 그 주민분들 네트워크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뭐 신안의 모든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전체 문자를 보내갖고 뭐 유튜버나 방송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절대 취재 같은 거 응해주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그쪽으로 이제 겨냥을 해가지고 찍는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셨나 봐. 아, 지금도 뭔가 한통속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예. 그래서 유명한 밈이 있죠, 신안에. 이제부터 네 이름은 춘식이요. 근데 나는 신안 뭐 내가 방골 기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그냥 좀 신안에 대해서 안 좋게 뭐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 또 뭐 그냥 중립적이에요. 최근에 뭐가 신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사람 목 없는 시체가 이렇게 있었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렇게 신안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이제 보도가 됐었던 게 그게 악의적인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이제 신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살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좀 약간 자신의 상상력까지 가미가 돼가지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 무슨 공기 자체가 음산하고 에이 그건 난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람 사는 곳이 뭐 다 똑같지. 뭐야 천 개 뭐예요?
오, 사이다. 사이다가 700개. 오. 아시아 미츠키 님이 300개. 아, 700개, 300개. 이야, 감사합니다. 예, 방송 예, 오, 등장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또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동네 민도가 좋지 않은, 민도가 약간 곱창난 그런 동네는 좀 무섭다. 어제 그 칼부림 사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이잖아. 최근인데 신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이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런 내용도 봤었어요. 신안에 사는 주민분들이 신안의 어떤 그 이미 안 좋게 자리 잡은 그런 이미지 자체를 상쇄하기 위해서 뭐 부단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애초에 신안이라는 그 섬 자체가 천사의 섬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천사의 섬으로 다시 이미지 탈바꿈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한다. 뭐 그랬는데 뭐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또 거기 또 직접 사시는 분들이랑 생각이 좀 다르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좀 불편해. 약간 나는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좋게 막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나 그게 되게 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무서워. 그러니까 팩트로 뭔가 실체가 드러난 어떤 신안의 어떤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 그러면은 수긍을 하겠어. 그게 아니라 이미지가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 생각을 얘기하기가 되게 나는 아무래도 좀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뭐 아무튼 뭐 이번에 소리폭 영상도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썩 예 나쁜 사람들이 있고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상인들이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성지합창단 인원들과 지금 그대로 사랑한 10가지 유튜브를 해봤습니다. 그 홀리몰리랑 몇몇 이제 성지합창단의 그 뭐라 그러지? 성지합창단의 그 뭐라 그러죠? MVP요? 네임드들. 카르텔이라니. 예. 네임드들 이렇게 나와서 활동했고 또 이렇게 또 그 약간 네임밸류가 있는 성지합창단 참여자분들이랑 연락을 좀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그대를 사랑한 10가지 이유 이거 찍은 거를 다들 봤나 봐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면 내가 진짜 실제로 직접 가서 얼굴 까고 같이 노래를 해보는 거 구독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겠다. 농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예, 다음에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지합창단 장학생 특집으로. 예. 뭐 누구였죠? 누구였죠? 홀리몰리 또 홀리몰리 트랩 또 그 누구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개밍밍 씨 개밍밍 뭐 이런 친구들. 예. 아니 저기 홀리몰리님 나온대요. 나올 의사가 있대. 언제든지 연락하려고 하셨어. 홀리몰리 그러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행운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행운이 고마워. 자 오늘 또 일요일자 방송입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일주일이 또 이렇게 흘렀는데 7월은 예, 참 절망적이지만 또 한 주가 또 남았지 않습니까? 23일인데 이번 달 31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8일 정도가 남았는데
잘 또 마지막쯤에 또 여러분들이랑 또 잘 또 방송을 해가지고 또 별풍선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아 지금 제가 받은 별풍선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알면은 또 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까봐. 전달에 이만큼 받았으면은 다음 달도 이만큼 받아야겠다라는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별풍선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달빛이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 유튜브는 성심당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심당. 네, 안 가본 곳이니까. 치돌이. 아이고 우리 모찌돌이님께서 에드벌룬 230개를 와 감사합니다. 모찌돌이님 고맙습니다. 에드벌룬 230개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뭘 큰 걸 사셨나 보네. 에드벌룬 제도는 언제까지 가나요? 그 뭐 없어진다는 얘기가 또 있었는데. 예. 그동안 모아놓으신 건지 어쩐 건지. 예. 대전 가기 빡셀 텐데. 그러니까 날 풀렸을 때 그냥 저 약간 모토로그식으로 해가지고. 모토로그는 뭐냐? 브이로그 플러스 모터사이클. 예. 그래서 바이크 타고 모토로그처럼 이제 찍고 이제 그 브이로그식으로 올린 거를 이제 거기 이제 바이크 제 취미가 또 가미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리를 안 갔어요. 예, 오늘은 가서 그냥 킨텍스 가가지고 어저께 이제 킨텍스 모든 행사가 다 끝났나 봐요. 오늘까지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부스라 그러나요? 행사 부스? 부스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홀이죠 홀. 행사 각 번호당 어떤 테마의 홀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갔던 곳은 이제 전자담배 관련으로 돼 있는 베이프 그런 박람회 같은 곳이었고 그 옆이 이제 그 가전 캠핑용품 그리고 뭐 가구 그리고 뭐 전자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테마로 이번에 킨텍스에서 크게 어떤 박람회식으로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다 이렇게 철수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행히도 누가 내 바이크 손대지도 않았고 또 거기 그 삼성전자 쪽에 어떤 직원분인가 그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있는 그거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팬분이셨어. 그래가지고 담배 피러 이제 나오실 때마다 아 이거 코트님 바이크인 거 알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별다르게 누가 제 바이크를 손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이로 갔어요. 뭐 풀 장비는 못하고 그래도 좀 땅이 말랐었는데 예. 이쁘죠? 뒤에 박스 떼버리고 어저께 또 투어를 갔다 왔어가지고 예 새로 산 거 새로 산 거 리뷰 영상도 있어요 유튜브에. 예. 뭔가 하도 바이크에 수납 공간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어서 온나 우리 재은이. 저 모토이시에서 14만 8천 원어치 고기랑 술 사준 우리 재은이 어서 오고. 거기 진짜 맛있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모토이시. 이거죠? 제가 페북을 안 하는데
페북에다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진들 보여주기 귀찮아서 꺼내갖고 카톡 나에게 보내기 말고 그냥 바로바로 보여주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 아, 난 진짜 사진을 잘 찍는 듯? 화로에다 해먹는 거 뭐라 그러죠? 약기... 아, 약기니꾸. 인스타그램은 안 해요. 인스타그램 해야 되나 봐. 이제 진짜 하세요. 진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제발 좀 하세요. 인스타그램 하면 여자친구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인스타 하면 100% 여자친구 생길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청라에 있어요. 청라에 오토이시. 가격이 좀 세요. 아니 솔직히 진짜 인스타그램 하면 여자친구 생길 것 같지 않아요? DM으로 존나 올 것 같은데? 오빠 어디세요? 막 이런 거? 가장 설레는 DM이 아닐까요? 오빠 어디세요? 아니 망상 좆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 페이스북 한창 유행이었을 때 그때 페북으로 여자친구 사귀고 막 그랬었어요. DM 이렇게 오는데 되게 말을 이쁘게 하는 여성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얘는 말을 참 이쁘게 하네. 말을 좀 이쁘게 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이라는 거에 그 사람의 그 심성과 그 사람의 그런 게 드러난다 그래야 되나? 정서 같은 게 막 이렇게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쁘게 말한 사람. 짜치는 소리 그만하고 여자친구 만들라고요? 저는 만들고 싶죠. 저라고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아 여자친구 말고 아이디를 만들라고? 알겠습니다. 네. 인스타만 하는 여자들은 걸어도 된다고? 아이 뭘 걸을 게 뭐가 있어. 예전에는 백수를 좋아했죠. 근데 지금 별로 백수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나도 바쁠 때가 있고 하니까. 예. 백수 여자친구를 좋아했던 이유는 시간이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지만 백수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예전에 막 이상형 물어봤을 때 막 백수인 여성분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자기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그러고 쉬는 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거 그런 게 좋던데요. 예.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 좋지. 그리고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다가도 전화와서 막 거래처 같은 데서 막 전화와가지고 아 네 부장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제 좀 쉬는 날도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선 같더라고요. 전화 이제 회사 생활하고 그러면은 회사원을 좀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좀 멋있구나.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하는구나. 뭐든지 자기 일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잡이 있어야 된다. 예. 부장 오빠.
아니 다 직장인들도 쉬는 날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게 좋더라고. 마이리어서고 다음에 이제 성심당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해. 성심당이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네 대전의 바로 성심당입니다. 자 대전 한 말이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노잼 도시라는 좀 오명을 뭐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실 거예요. 대전에 사실 갈 때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성심당은 제가 항상 예,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근데 제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번 뭐 들어가서 예, 뭐 논란 있고 그런 곳은 아닙니다만은 가서 예,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오늘은 오늘까지 하고 또 이제 내일이야 내일 모레 쉬어야겠네요. 예. 휴방이 잦아져서 사실 좋은 거는 모르겠고 좀 그런 건 있더라고. 좀 이제 컨디션이 예. 잘 시간도 많아지고 뭔가 방송 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어떤 뭔가를 하겠죠. 유튜브를 볼 테면 유튜브를 보고 뭐 바이크 타면 바이크를 타겠고 좀 그런 시간들이 노는 시간들도 약간 잉여 시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예 물론 주머니는 가벼워지겠지만 예 고정유방 없다면서 내일도 쉬시나요? 내일 도라뇨? 예 제가 언제든지 쉬고 싶으면 쉬는 거죠. 예 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일단 세 달은 해봐야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유튜브 촬영은 계속 하려고 해요. 쉬는 만큼 잊혀진다라는 그런 강박이 예전에 있어가지고. 휴방을 최대한 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예.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되니까 예. 방송하는 게 내 일이었다면 이제 뭐 유튜브 찍고 이런 것도 제 일인 거니까 그 시간에 뭐 유튜브도 찍고 하겠죠. 그리고 뭐 랄프랑 여행 컨텐츠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랄프랑 같이 둘이서 일본 내분에 갔다 왔었잖아요. 되게 좋았기 때문에 랄프랑 같이 한 2박 3일 정도로 여행 컨텐츠 한번 영상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재밌어야겠죠 당연히. 일단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찍으러 좀 다니려고 해요. 네. 인스타그램 나 아이디 만들 때 인플루언서 인스타 인자랄 한 명 팔로워 높은 사람 한 명 섭외해가지고 인스타그램 할 때 이렇게 좀 튜토리얼 그런 걸로 좀 설명도 좀 듣고 인스타그램 할 때 약간 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생각해 고맙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 하라는 얘기가 좀 팬분들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어차피 페북에다가 지금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 갖다 이렇게 계속 올릴 거면 차라리 인스타그램을 해라. 되게 많잖아 지금. 어디 갔다 오거나 놀러 가거나 그럼 항상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 이렇게 올리니까. 페북하는 사람 존재하긴 하는구나. 요즘 페북을 다 안 하죠. 안 하는데 올릴 데가 없어가지고 올릴 데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어줍잖게 내가 약간 그 뭐 인싸 흉내를 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할 걸 그랬네. 그러니까 저는 팬카페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했었는데 팬카페에다 올리는 게 뭐 좀 그냥 인스타에 내가 올리면 이제 그걸 누가 퍼가지고 카페에다 올리고 그런 게 낫지 차라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밥을 먹어버렸네요. 오늘 제가 먹방 하려고 했었는데 도무지 배가 고파가지고 쌀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쌀국수랑 김치볶음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9시 한 반에 그쯤에 밥을 먹었어요. 예. 아니 한 분 시킬 때 1인분 배달이 안 되니까 요즘 막 만 원짜리 막 배달 안 돼요. 유튜브 먹방 올리는 거 쿨타임 돌 때 안 됐냐? 그러게. 예. 저 이안경 전부터 쓰고 있었던 건데 오늘 왜 그러시지? 예. 저 이안경 쓸 때마다 조영남이라고 뒤지게 놀림 받았는데. 머리를 아예 덱스처럼 기르냐고. 아니 그냥 예, 머리를 감고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렇게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돈이 안 되니까 예, 그냥 뒤로 그냥 딱 넘기고 그냥 그렇게 방송 킨 거죠. 뭘 관리를 해요, 관리를. 관리 일도 안 하는 거 소리포구 영상에서 봤을 텐데. 예. 백스 같은 소리 하네. 덱스가 요즘 핫하긴 한가 보다. 덱스 아니야, 덱스? 덱스. 헌경이요? 아니요, 헌경 안 해요. 아, 근데 아마 일주일 내내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도 나는 이제 비 안 오는 줄 알아가지고 그 날씨 어플을 제가 이제 쓰는 게 있는데 보니까는 이렇더라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랬었거든요. 예, 여긴 축복받은 라인들. 예, 북쪽 라인. 근데 여기 이제 밑에 쪽은 계속 비가 오고, 비가 안 올 줄 알고 이제 뭐 요쯤에 저기가 있겠죠? 일산 있겠죠? 요쯤에 일산 있는데 일산에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비가 존나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많이 장대비가 내린 건 아닌데 약간 따가운 비? 아무래도 바이크 타고 달리고 있다 보면은 이제 반팔 입고 탔으니까 따갑더라고. 앞으로 지금 날씨를 보면은 내일도 비가 오고 계속 비 온다 그러던데? 내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 내일 오후도 전국에 비. 비 오는 날은 진짜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할 거를 계속 찾아. 월요일 화요일은 항상 이제 또 그 랄프는 또 외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월화로 저희가 이제 합의를 봤죠. 일주일에 이틀 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랄프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차를 가지고 여자친구 이제 만나러 가고, 이제 또 그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또 집이 비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뭔가 할 거 찾기 위해서, 날씨가 좋았을 때는 저도 항상 이제 집을 비웠죠. 쉬는 날은 둘 다 집을 비워요. 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일단 내일 휴방을 하는데 뭘 할지 봐야지. 근데 계속 월요일 화요일 쉬다 보니까 제가 프리 선언을 해도 월요일 화요일은 꼭 쉬어야겠더라고. 사람이 존나 간사해. 다른 날도 변수적으로 좀 휴방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쉬는 날도 같이 쉬고 싶은 거지. 휴방은 더 늘어난다. 근데 월요일 화요일을 방송하기 힘든 이유가 풀 영상에 영상이 못 올라가요. 물론 랄프가 이제 수요일 날 돌아오면은 그때 이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방송했던 거 풀 영상에다가 좀 늦게나마 올릴 수 있긴 하지만, 방송 끝나고 랄프도 쉬니까 뭐 나도 쉬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번에 그냥 쉴 예정이에요. 예, 월화 휴무. 바이크 안 타니까 뭐 할지 모르겠음. 만날 사람도 없고. 예. 차 없이 어떻게 맛집 탐방을? 랄프가 차를 가지고 갔는데. 에드볼룸 101개 감사합니다. 우리 SH샵님 고맙습니다. 네, 101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날 차를 써야겠다, 뭔가 해야, 어디 돌아다녀야겠다, 비 오는 날 내 차를 타고 뭐 어디를 간다? 그거는 진짜 정말 여자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 예. 아니 랄프는 바이크 운전할 줄 몰라요. 할 줄 압니다. 카트라이더 바이크 운전할 줄 압니다. 닥치세요. 예. 재미없어요. 아, 택시 타고 어디 가는 거? 아니, 만날 사람이 없다니까?
너 블랙 병신같이 살아가고 있어. 미친 새끼. 아 어제 전화한 역객 그분 닉네임 뭐였더라? 홍시야. 자꾸 까먹네. 홍시아님? 에이 홍시아님이랑 뭘 만나야 만나기는. 비제이를 사귄다 그래도 이 뭔가 어쨌건 이 분야에서 좀 너무 이렇게 격차가 많이 있으면 그 뭔가 쉬는 날에 같이 데이트하기가 좀 그래. 왜냐면은 열심히 방송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불러내가지고 데이트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더라고. 예. 방송에 대한 그런 성공에 대한 그 강박 같은 게 계속 있어갖고 물론 내가 뭐 성공했다고 할 순 없겠지만 학고역햄이랑 사귀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뇌 구조 그런 거 있잖아. 인터넷에 보면 이제 뇌 구조 보면은 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잖아. 근데 진짜 커. 학고 BJ들은 다 이 커요. 성공 두 글자 방송적으로 이제 성공하는 성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거진 이제 방송이 잘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랑 사귀는 거는 예, 어렵죠. 오히려 연애 생각이 없지. 연애도 좀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싶어 하더라. 그렇지 않나요? 연애할 시간이 어딨어 라는 얘기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여자들이. 자기가 또 이렇게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연애를 해도 되는 그런 그 뭐 시기 있다고 할지라도 둘 다 상황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약간 백수를 좋아했던 거예요. 나 저기 저 손톱깎이 좀 주라 랄프야. 방에 있는? 어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예 피에로님. 방송에 도움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그러니까 아 여기 있다 랄프야. 너 앞에 놔두고도 뭐 찾고 있었네. 미안해. 아니 방송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내가 이제 방송만 할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내가 아니 나 여기 있다고. 손톱을 좀 깎을게요. 아, 왜냐면 내가 이제 그 프리 선언도 했고 또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건 그건 이제 일의 연장선인 거고 또 방송도 이제 여유롭게 하기로 했으니까 방송만 존나 못 빠지게 이제 계속 방송만 한다고 치면은 당연히 방송에 도움되는 여자가 좋겠죠. 지금 그런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아 저는 진짜 커플 브이로그 이런 거 존나 싫어해요. 근데 뭔가 여자친구가 나중에 막 있는데 공개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가치 있는 그림을 원한다. 그러면은 뭐
진짜 그러면 이제 방송에 도움되는 여자친구가 되겠네. 커플 브이로그라 그래서 그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영상 찍을 게 많긴 하겠다. 어. 같이 어디 돌아다니기만 해도 영상 하나 뚝딱 나오잖아. 그쵸? 둘이 별거 안 하고 그냥 가서 맛집 같은 데만 가도 계속 둘이 얘기를 하니까. 바이크 탄 여자 만나라고요? 아직까지 바이크 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네. 맞는 말이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큰 게.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 엄청 커요 그러면. 좋죠.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 네. 오빠 전에 전대예요. 전대 해서 뭐 하게요? 샤브샤브님 저랑 예전에 전대한 적 있지 않아요? 어딨어요? 방에 있나 보네. 좀 갖다 주이소. 아, 면도를 어저께 했는데, 엊그저께 했는데, 이틀 전에 했는데, 그새 또 수염이. 아. 타투 많은 여자야? 무슨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요즘 여자들 뭐 이런 데 많이 하던데, 이런 데다가 예, 조그맣게 뭐 글 같은 거 새기고 그 정도는 애교 수준 아닌가? 근데 막 허벅지 막 잉어 있고 막 허리에 막 날개 있고 이런 건 좀 그렇죠. 예, 부위가 크면 클수록 과거를 의심해 보게 된다. 문신한 사람들이 또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다는 것, 뭐 과거가 화려하지 않다는 것, 이런 걸 막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제 문신충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손톱은 왜 굳이 방송하면서 깎고 수염까지 밀고 왜 그러냐고요. 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이빨 닦았습니까? 머리를 감았습니까? 책상 앞에 앉아갖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도 다 회사에서 손톱 안 깎아요? 님들? 깎을 때 됩니까? 한 거지. 일부러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손톱 안 갈까요? 아 진짜?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서 회사 생활할 때 뭐 손톱 발톱 깎는 거 본 적 있는 거 같은데. 안 그러는구나. 쓰레기통 위에다 발 올려놓고 막 발톱 깎고 그러 하던데. 아 부장급이나 그러나? 님들 되게 회사 생활 다 해보신 듯? 다들 회사 다니시는 듯?
알겠습니다. 에. 아, 고민 중입니다. 오늘 방송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콘텐츠들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하면 되는 거라서 방송이 부담이 안 되는데, 이제 비가 와버리면은 어떻게 쉴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네. 그게 부담돼. 아무 의미 없이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게 보내면 되게 사람이 막 무기력해지고 막 무력감에 젖어요. 그래서 진짜 예,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와가지고 방송을 해도 별로 어, 그리고 이제 약간 근황 토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요일은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근황 토크하는 그런 날이 이제 수요일 같은 날인데, 언제 뭐 하고 왔다, 어디 가서 뭘 먹었다, 뭘 했다, 뭘 했다, 이제 그런 일상적인 스토리가 쌓여야 방송에서 이제 가통을 할 때도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집에서 그냥 유튜브 봤어요? 이러면 되게 사람이 실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쉴지, 뭘 해야 좋을지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월요일이랑 화요일을. 맞아. 야외 활동하는 그런 걸 이제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아. 날씨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다 보니까. 실내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긴 해. 근데 실내에서 재밌을 거, 술밖에 없음. 맞죠? 술밖에 없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화요일 날 그 모임이 있긴 하네. 예. 이제 비도 계속 오고 하니까. 바이크 단톡방 애들 이렇게 저 이번에 1박 2일 노래타운 저기 성남동에 있는데, 준코랑 링코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찾은 곳인데, 최근에 뚫은 곳인데 아주 괜찮아요. 예, 시간 무제한에 2만원, 그리고 얼굴이랄프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주랑 술 시키고 나면 이제 언제 닫아요 했더니 저희는 손님 다 나가실 때까지 장사한다고. 와, 마인드 미쳤다. 룸도 개넓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불러내가지고 뭐 남자들끼리 술이나 처먹고 안주 처먹고 노래 부르고 노는 거죠. 어, 그걸 이제 화요일날 할 생각이고, 월요일은 이제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게임은 진짜 별로야. 왜냐면 이제 웬만한 게임도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최근에 디아블로까지 다 해봐서 이제 진짜 게임들이 되게 다들 실망스러워. 뭔가 혁신적인 게임이 나오지 않으면 게임 열풍이 불 정도로 어떤, 아, 우리 딸기님 고맙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형살 많이 빠졌네 휴. 살은 똑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딸기님 고맙습니다. 왜 전자녀로 안 쓰세요? 5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딸기님.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한다고 할지라도 좀 그런 혁신적인 게임이 뭐 하나 나오지 않으면은, 와, 진짜 이제 집에서 컴퓨터 앞에 있거나 뭐 콘솔 게임, 게임기 쥐고 있거나 그런 시간이 거의 없을 듯. 진짜 혁신적인 게임이 나와야 돼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서 게임하면서 시간을 죽일 일은 없을 거야.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젤다를 안 하는 이유, 젤다를 안 하는 이유는 닌텐도 스위치가 좀 하드웨어적으로 좀 좋은 사양은 아니기 때문에. 30프레임,
30프레임 게임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게이머들 인구수로 봤을 때 롤이 가장 압도적이고 그 외에는 다 또이또이인 듯? 예. 그나마 집에서 진짜 밤새가면서 자고 일어나서 내 머리맡에 충전시켜 놓고 있어 게임기를. 그러면 듀얼쇼크 충전 다 되면은 일어나서 뽑고 옆에 있는 안경 들어서 쓰고 바로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하던 거 계속하고 그렇게까지 게임에 빠져갖고 뭐 했던 게임 마지막으로 했던 게 갓 오브 워밖에 없었지. 갓 오브 워 이후로 지금 뭔가 게임에 빠져갖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듯. 갓 오브 워라고 해도 그게 올해 초였으니까. 예. 그렇게 빠져서 하는 게임 아니면은 그닥. 게임이랑 좀 멀어지긴 했어요, 확실히. 제가 좀 게임이랑 좀 많이 멀어진 상태예요. 형님이 이제 결혼해서 여자 임신시키고 애기 키우기 게임 해야 된다고. 육아 시뮬레이션. 육아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고. 아니요, 전혀. 전혀. 진짜. 그러면은 또 다른 취미가 죽죠. 예. 바이크 못 타죠. 결혼하고 애 낳으면은 못 타죠. 아, 결혼 생각 없어요. 예, 진짜. 왜냐? 손해보고 싶지 않음. 진짜. 결혼 특 감내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 대신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내 이세를 본다라든지 또 다른 행복들이 있겠지만 감내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 감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근데 뭐 웬만한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60-70%는 내가 봤을 때 경제적인 이유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경제력이 생겨야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은 뭐 내가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뭐 못 하는 게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일단 돈부터. 그 선행 조건이 되지 않으면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꼭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내가 감내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랑 재산이 비슷하면 결혼할 거냐고요?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트러블 있지 않을까요? 예. 둘 다 어쨌건 돈에 있어서는 여유롭다고 치지만 돈 많은 여자가 근데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는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돈 많은 여자가, 능력 있는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 한다? 진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능력 있으니까 하고 싶어 하지 않나? 아니, 난 그런 돈 많은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는 본 적도 없고, 또 뭐 남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과 상황과 타이밍과 집안과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그때는 결혼을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감내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런 걸 짐을 짊어지고 싶지가 않아. 아. 평생 솔로로 살 거냐고. 아니 뭔 평생 솔로로 산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지금 당장 없다는 거지 또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내가 앞에도 안 붙였잖아. 죽을 때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럴 결혼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다. 사람은 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지배받기 때문에 달라지죠. 또 지금 환경이 뭐 마땅한 여자가 없다고 치지만 나중에 진짜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그러면 뭐 연애도 하고 그러다가 진지한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막 집안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 뭐 결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예. 요즘 메타는 약간 늙은 여자가 메타라고 하던데. 늙은 여자가 매력 있다고. 요즘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쏠쏠하게 올라오던데. 여자 나이는 40부터. 와인론. 난 보고 존나 웃겼어. 카페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가 차더라 진짜. 근데 조금이라도 어릴 때 막 결혼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도 은근히 많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일단 지금은 내 성공부터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도 계시고 좀이라도 어릴 때 뭔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빨리 결혼해야겠다 사람만 맞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은근히 있더라고. 아, 그나저나. 쉬는 날 앞이 이틀 내내 비가 내리니까 짜증나네 진짜. 개같네 씨볼. 아 근데 진짜 요즘은 그냥 좀 술 먹는 게 좋더라고요. 술 먹고 그 딱 술 먹으면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저는 좀 졸려요. 예.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 졸리고 그런 상태로 되거든요. 그때 딱 그냥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냥 자빠져 자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 숙면 시간이 좀 길어져 술을 먹으면. 그래서 다들 쉴 때 술 먹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나 하고.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이제 스스로 막 자위하고 살았는데 이제 시간 좀 지나고 그러고 나니까는 바이크 안 탈 때는 너무 무기력하다 보니까 술 약속이라도 잡고 술이라도 먹는 게 그런 부류들을 뭔가 좀 혐오하진 않았지만 뭔가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술 먹고 나이를 먹으면 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다 그 시기가 있나 봐요. 게임도 이제 뭔가 더 이상 재밌지가 않고. 사람들 만나서 뭔가 활동적으로 노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집에 못 있겠음. 쉬는 날에. 그러면은 월요일은 내가 유흥이나 좀 즐겨야겠다. 가라오케나 가야겠다. 가라오케나 가야겠다. 가서 그냥 술이나 먹고 노래나 부르고 그러고 저녁에 야무지게 놀고 성남에 아는 동생네 집에서 하루 자고 그러고 집으로 런 때려야겠다. 그게 맞다. 아. 그렇게 놓는 게 맞겠다. 아, 오케이 정했어. 월요일은 가라오케로. 월요일은 가라오케를 가야겠구만. 아, 낚시도 배워보고 싶긴 해요. 낚시를 한번 하긴 할 것 같음. 나중에 유튜브로 낚시를 배워야겠다. 유튜브 영상 찍고. 아니 그 단톡방에 되게 여러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낚시 용품 가게 크게 김포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바이크도 타고 하니까 형님 낚시 입문 언제든지 시켜드릴게요. 시간만 잡죠. 그래가지고 자꾸 막 무늬 오징어 바이러라는 새끼가 있어. 걔가 자꾸 무늬 오징어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형님 진짜 눈 돌아갑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보내줘봐, 잡으면 제발 보내줘봐 그랬어. 뭐 수산시장에서도 못 구하고 낚시를 직접 하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게 무늬 오징어라고 하더라고. 계속 바이럴 해대는 거야. 무늬 오징어 없어서 못 먹는다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음? 낚시를 나중에 배우는 거를 유튜브로 찍으면 되겠다. 좀 새로운 취미를 입문하는 거를. 요즘 할 게 많으니까 뭐 골프도 있고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즐기려면 얼마든지 즐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의 낙인 듯. 자전거도 약간 야외 활동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도 비 오면 못 타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자전거 입문하면 또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 천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좋죠. 아무래도 입문용이 돈 1,000만 원짜리라고? 그건 아닌 듯. 사람들이 뭔 돈이 그리 많아갖고 자전거에다가 1,000만 원씩 다 때려박는다고? 그건 아닌 듯. 비 오면은 주이프트가 뭐야? 실내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런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어. 자, 비싼 건 4천만까지도 한다고? 미쳤다. 차 한 대 가격이네. 그 돈시네, 그 돈시. 근데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잘 안 타요. 예, 차라리 뭐 헬스하고 몸 좋은 사람들도 뭐 할리 같은 거 타고 이런 사람들이 뭐 자전거 타진 않더라고 잘 보니까. 어, 모터사이클이 제 기준에 모터사이클 훨씬 더 재밌어요. 예. 속도감 자체가 다르니까. 은근히 모터사이클, 근데 이것도 정식 명칭이 모터사이클 스포츠야. 예, 모터스포츠라 그래.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땡긴다고 갖는 무슨 스쿠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쿠터는 진짜 생활용이고 어, 레저용으로 나온 그런 바이크들은 진짜 기어 변속해야 되지. 또 코너 탈 때 적당한 각도와 어떤 최적의 속도와 이런 것들 맞춰가지고 하지. 뭐 정확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죠. 네. 스쿠터는 이제 출퇴근용 그리고 이제 배달용 어, 생활 밀착형 바이크라고 볼 수 있죠. 수납 공간도 좀 있고. 아, 그 소리 좀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굴리다가 딱 놔두면은 그 체인 촥 돌아가는 소리. 소리 이쁘더라고. 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소리가 좋긴 좋더라. 어. 아, 그걸 라쳇이라 그래요? 아. 디알 스위스 240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 그럼 간만에 뭐 전화 데이트를 한번 할까요? 오늘 약간 방송 분위기가 좀 일상적이고 뭔가 편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전대를 조금 하고 한 시간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약발방을 하죠 오늘. 예, 어제 오슈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방종을 하든지 분위기 좋거나 풍선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예, 시의적절한 어떤 그런 예, 흐름이 맞추어진다면 방송 더 이어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딱 그 정도까지만 하고 끊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오랜만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예.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전화데이트 이것도 플랫폼이 1년에 7만원이야. 적은 돈 아님. 진짜로. 얼마 전에 통장에서 돈이 딱 빠져나가길래 어 뭐지? 했는데 이거 결제한 게 그렇게 나가더라고. 어. 비싸네. 6개월에 뭐 35,000원씩 이렇게 빠져나가던데. 스카이프 아니에요. 스카이프에서 이제 번호를 안 줘요. 나도 아이스크림 뭐 드릴까요? 요거트류. 요거트 요맘때 요맘때 하얀색 맛있더라. 형이 드신 거 같은데 요맘때? 응, 내가 먹었어. 맞아요. 설탕이랑 밀가루만 안 먹어도 살 쭉쭉 빠진다고. 예. 네. 근데 솔직히 탄수화물 못 끊지. 배달류들 보면 거진 다 탄수화물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 프로즌 요거트. 심지어 치킨에도 탄수화물 있지. 어. 특히나 약간 배달 시킬 때 분식류들 시키면은 진짜 싹 다 탄수화물이더라고. 우동, 라볶이,
떡볶이, 라면, 김밥, 탄수화물이 아닌 게 없어. 돈가스. 그래서 메뉴 두어 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치면은 탄수화물 폭탄됨. 잠시만요. 저 똥 쌀래요. 또 마려. 아이스크림 드시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역시 한 번. 아이스크림 먹으면 똥을 싸야겠다. 뉴메타. 전대 세팅이나 좀 해놓으세요. 잠깐 앉아 있어. 아직 전화하지 마세요, 형님들. 전화 한번 걸어보실래요? 들어보기. 이거 분홍 목동자예요. 분홍 목동자. 예, 네, 전 한번. 전 한번 갈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달황이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산 몇 살이십니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아, 네. 예. 화성시에 사는 29살 개엠생입니다. 네, 화성시에 사는 29살 엠생이요. 동갑이네요, 저랑. 끊어버리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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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화하는데? 뭐라고요? 왜 전화하냐고. 아니 좀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시비 거세요? 전화하지 마 이제. 알겠어요. 들어가요. 병신.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사랑해요. 전 그만하세요. 이제 꺼놓을게요. 소리 잘 되네. 그만하세요. 소리 꺼놓겠습니다. 네. 오시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리 안 들리죠 여러분들? 아니 형님 오시면 해주세요. 어차피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가 조금 바꿔드렸어요. 방진은 오시면 바꾸도록 할게요. 의자 냄새요? 청객 좀 할게요. 청객 쏴주세요. 오늘 생선시장 영상이요. 많이들 좋아들 해주시더라고요. 저녁도 잘 나오고. 헬스요? 헬스를 하면 제가 이렇게 멸치기 있습니까? 저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조회수가 그게 뜨는 게 달라요. 분석에 가면 조회수가 나온단 말이죠.
저 헬스 하면 이제 좋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힘듭니다. 예. 제가 또 이제 끈기가 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하고 안 합니다. 라오어 언차티드 게임을 잘 안 하세요, 요즘. 저 한 3대 한 50쯤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 살피 가시옵소님이 알고 계시네. 50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20kg 짐 같은 것도 드는 거 보니까 한 6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0. 20, 20, 20에서 60. 데드가 좀 짙지 않나요? 데드가 좀 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량 잘 칠 수 있는 게 뭐예요? 9개 감사합니다. 아, 스쿼트가 제일 쉬워요? 오케이. 그럼 스쿼트를 한 50 정도 들고 나머지를 10씩 해가지고 한 70 정도 하겠습니다. 형님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20이에요? 그럼 기본이 60이겠네요. 제일 낮은 사람이 60이겠네. 저 60 할게요, 그러면. 그쵸, 골반이 안 접혀서 대드를 못한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대신 이제 뭐 저기 벤치프레스를 한 6,70 들어가지고 한 140 나오겠네. 당연히 멸치보다 세죠. 무금 잘 나오고 있나? 의자 브랜드 GK입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GK 싸움이요? 저 생활 그만둬가지고 예, 싸움은 안한지 10년 넘었습니다. 하십니다. 예, 아니 못 하십니다. 필라테스 그것이 유단자입니다. 저것도 잘합니다. 그 봉 타는 거 뭐죠? 예, 봉춤도 잘 춥니다. 폴댄스 맞아요. 폴댄스 탈모요? 저 나이 들면 탈모가 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생생한 것 같아요. 아직 숱이 좀 많아가지고 형이 제 머리를 볼 때마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초파리가 있네. 거기 그 저녁을 아까 뭐 칼국수 드신다고 하셨나요? 쌀국수? 어, 쌀국수 드셨는데 다리 났나봐요. 야무지게 배출하고 계시네. B형입니다. 신농 그 사건이요? 저는 안 봤습니다. 예. 보지 말라고 추천하시길래 안 봤습니다. 요거 하고 전대하고 아까 약발방도 그 상황 보고 하신다고 하셨죠? 예.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상의해서 담가버리자고요? 아니요, 굳이 상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 혼자 담글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만히 계세요. 예. 예, 싸움 잘합니다. 왔어요. 예, 잘 되네요. 전대 잘 돼? 예, 제가 다섯 분 정도 받아봤는데, 죄다 남성분이시더라고요. 아 진짜? 오늘 남성분 전화 안 받으실 생각 있어요 혹시?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바꾸세요 컨텐츠 이름을 여성 전화 데이트로. 무슨 얘기들 하고 있어요? 제가 싸움을 잘하냐고요? 님들아, 제가요 37이에요 내일모레 불혹의 나이를 싸움 잘하는 것 같아요. 내일모레 불혹의 나이에요. 예? 30대 후반이 된 지도 이제 몇 년이 흘렀다고요. 근데 싸움을 잘하냐고요? 미치겠다 진짜. 개웃기네. 나 지금 그 웨일 소리 꺼놨거든요 이게. 응. 전화 계속 와가지고 웨일 그거 예 믹서에서 켜시면 돼요. 켜시고 이거 다 먹고 전대하죠. 네. 방제도 바꾸고 갑시다. 방제를 07045220499 자, 전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대 가볼게요. 전화하셔서 팬이에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할 말 없음. 예, 진짜 할 말 있는 사람만 전화를 하십시오. 진짜로 할 말 있는 사람만. 지금부터 해볼게요. 예, 음소거 풀고 070-4522-0499로 전화를 주세요. 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아, 네. 형님, 그... 형님, 그 저기 얼마 전에 소르프 영상... 전화 끊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전화를 안 받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서울에서는 27살이고요. 네네, 말씀하세요. 뭐 다른 말씀 아니고 이제 제가 우울증 환자인데. 우울증 환자예요? 예, 이거 공인 말해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항우울제를 좀 장기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호트님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 결혼할 사람이 항우울제를 먹고 있다 하면은 결혼할 건가요? 정신적으로 좀 뭔가 아니 저는 진짜 싫을 것 같은데요. 항우울제를 먹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조울증, 우울증 이거 되게 주변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애인 관계면은 주변 사람보다 더 가까운 관계잖아요. 네. 예,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그런 감정들은 주변 사람한테도 퍼지거든요. 예, 영향을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거는 아 저는 별로. 예, 특히나 여자친구가 그렇다? 아 진짜 별로일 것 같은데요?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다들. 네네네. 본인이 네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근데 그거 말고 공황장애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는 실제로 공황장애에 이제 있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 예, 그냥 일상이 어떤 순간에 한 번씩 찾아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약을 먹으면 좀 좋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정도 그냥 먹고 조금 가라앉을 때 옆에서 그냥 그런 뭐 좀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우울증이나 이런 조울증은 진짜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별로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네 우울증 있으시다 그러는데. 차단당한 전화 목록이 많긴 해요. 지금 보니까 부재중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빨간색으로 뜨는 전화들이 지금 몇 개 걸려왔는데 제가 이미 차단을 걸어놔가지고 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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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영신. 네 전화할게요. 방금 전화한 사람 말을 안 하나. 제이들이 시청자들 여보세요? 껌으로 본다고. 여보세요? 그게 근데 좀 그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제가 BJ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좀 모든 병신이 건빵은 아닌데 병신들 보면 거진 다 건빵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플래시 데미지가 좀 있는 듯 아기가 없는 사람도.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고요. 아, 저 김포 사는 30살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그 코트 형님 그 콘텐츠 뭐 할지 그 골랐을 때 제가 거기다 대고 옛날에 그 연극 치료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아 한번 저기 그랬었거든요. 아니 아니요 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아 근데 제가 예. 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블랙을 먹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말로 블랙 사유인지 아닌지 아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이 몰입도가 떨어져요. 예. 아니 그런데 제가 블랙을 네. 당하셨으면 블랙 풀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아니 그때 그날에 제가 별풍선을 500개 그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에 솔라 했는데 블랙을 당한 거예요. 그날에. 근데 제 방송에서 블랙 당한 분들은 거진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왜 그거를 근데 저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없는데. 전화하신 분이 자꾸 그 이유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이미 지금 블랙이 돼 네네. 있는데 계속 방송을 네네. 보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방송 본 지 한 1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그런 거 알 바 없고요. 네, 방송에서 근데 꼭 이렇게 멘트를 꼭 이렇게 날려야 되나요? 말투를? 싸우자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지쳐서 그래요. 제가 아니, 방송 저는,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님아. 그때 형님이 예전에는 제가 인간 쓰레기들을 품고 갔어요. 아시죠? 네, 아니, 근데 채팅창을 채팅창에 그러면 인간 쓰레기들을 품고 갔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또 아, 이제 시대가 이제 먹었는데. 좀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방송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나이 먹어서까지 막 그런 인간 쓰레기들한테 시달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왜 지금도 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 끊임없는 그런 과도기인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전화하신 분이 인간 쓰레기라는 건 아니고 저도 배울 거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 입장에서는 전화하셔가지고 본인이 네. 예전에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블랙됐다 그런데 제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저는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이게 말씀드린 거. 내가 아니, 이런 사유가 돼서 예. 이게 왜 블랙인지. 그러니까 정당한 블랙 사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때문에 이게 정지.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전화하신 분께서는 예전에 네. 방송을 네. 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코트 레전드는 약간 그런 컨텐츠였는데 네. 이런 컨텐츠를 네. 건의해볼까? 해가지고 건의했는데 그냥 건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저희가 합의점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 이렇게 기억에 그런 거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라고요? 이렇게 그냥 방송적으로 이렇게 막 시청자한테 이렇게 막 그냥 까내리면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뭘 까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말, 하시면은 별풍선 800개 없어요? 아, 근데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면 차라리 그냥 별풍선 800개 쏘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나 보다.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판단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아니 지금 블랙 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지금 블랙 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 제가 전화로 싸우려고 전대한 게 아니에요, 니마. 일단은 저는 아 저도 싸우려고 안 했어요. 근데 근데 방송을 근데 이렇게 계속 할 거냐고 하면서 그렇게 12조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본인이 저한테 12조로 얘기한 거 모르세요? 제가 12조로 얘기했어요? 아 돌려봐요. 제가 12조로 했는지 그쪽이 12조로 했는지. 아 진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시비를 걸까? 난 그러니까 블랙 당한 사람들은 지금 전화하시는 것도 전화하셔서 본인의 이제 그런 서러움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억울한 말을 하라 해서 그러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억울한 심정을 예 그러니까 니마 억울한 심정을 말씀하신 건 알고 쓰레기네 마음에 이러면서 그러니까 니마 님이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님이 억울한 심정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랙 당한 사람들은 나는 쓰레기 취급을 한다고. 예. 아, 그러면 제가 그냥 쓰레기다. 아니죠. 대놓고 지금 쓰레기란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채팅을 치고 뭔가 님이 블랙당한 순간에는 님이 쓰레기처럼 행동을 했겠죠. 지금 전화하신 분은 쓰레기는 아니고 그때 님은 쓰레기였겠죠. 지금 님은 쓰레기가 아니고요. 이러면은 이렇게 방송 보다가 결국엔 선동하지 마시고요, 님아. 님만 억울해요 지금. 채팅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팬 됐다가 그냥 이렇게 방송만 보고 아 이 사람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렇게 노슬 했더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팬들이 원래 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네, 지금 전화 네, 전대요. 싸우겠습니까? 네. 수고하세요. 예. 봐봐, 블랙 당한 사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전화해가 애초에 그냥 12조로 말을 자기가 했으면서. 뭘 바라는 거야? 전대해가지고 내가 뭐 블랙 풀어주길 바라는 거야? 사람을 아주 졸로 보는구만. 채팅창만 봐도 지금 지만 지금 계속 욕 처먹고 있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아, 자기소개요? 예예.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안양사는 25살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뭘 말해야 돼? 제가 방송 들어가지고 끊겼습니다, 전화.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뭘 말해야 되냐고. 말할 것 같이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여보세요? 원래 초반에 근데 여러분들 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예, 오랜만에 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말 뭐야 또 전화 걸어놓고 말 안 하네. 참, 어떻게 채팅으로는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채팅 말고 음성으로는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냐.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 제주도 사는 29살 남자고요. 네네. 예, 코트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코트님 공지사항에 가끔씩 자기 다리 사진을 올리시곤 하시잖아요. 제 허벅지 사진이요? 아, 예. 예, 예, 예.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 제 허벅지 사진을 올리는 예. 의도가 뭐냐고요? 예, 예, 저 궁극 개인적으로 그냥 기분 나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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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도 뭐 시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올린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아, 막 자기 자신에 대해 막 멋지다 생각.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요. 본인이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 아니 저는 그런 걸 어필, 제 허벅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무슨 어필을 하겠습니까? 예. 섹스 어필 같은 건 아니에요. 아, 섹스 어필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좀 그런 적 없, 그렇게 그런 의도로 올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안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고 화이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섹스 어필 아니에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왜 끊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예. 형님, 노래 잘 부르네요. 예? 노래 잘 부르시네요. 꺼져. 여보세요? 고객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고객님. 예예, 자기소개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끊을게요. 제가 좀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이런 분이랑 통화 못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네, 네. 저 일단 20살이고요. 예. 지금 코트님이 별풍선에 좀 강박증을 가지고 계신다 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별풍선 목표를 좀 만 개에서 5만 개나 7만 개로 올려보는 게 어때요? 끊겠습니다. 예. 아유. 말 같다는 소리 하면은 제가 진짜 웬만한 거 이제 좀 받아주겠지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시니까 예. 여보세요? 왜 자꾸 전화하는데? 예? 왜 자꾸 전화하냐고. 네가 했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좀 부르지마 이제. 부르는 거야, 재미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아, 네, 저 부산 사는 32살이고요. 예, 말씀하세요. 아, 그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지금 그 아프리카 방송 소리가 근데 왜 이렇게 막 막 좀 지저분한데 음질이 왜 이러지?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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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아, 제가 운전 중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코트님이 네. 아프리카 방송 그 이제 파트너 BJ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코트님이 아프리카 방송 이제 건의사항을 올리면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나요? 아프리카 TV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그 별풍선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조금 건의를 하게 되면 이제 코트님이 그
아프리카 거기 이제 본사에. 예? 이제 그 충전하는 그 시스템이 너무나 좀 귀찮아져가지고. 아, 풍선 충전하는 시스템이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 어플상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바로 충전이 됐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이제 다시 아프리카 TV를 로그인을 해서 거기서 충전을 해서 다시 어플로 돌아와서 충전을 다시 해서 풍선을 쏘아야 되는. 아. 이렇게 귀찮은 게 발생이 되니까. 이 코트님 방송은 보통 이제 남자들이. 예.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일단은 그 접수가 됐고요, 고객님. 네. 그걸 이제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예.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서요. 아,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네, 공부하진 않는데. 예.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지금 방학이라서. 아, 친구들도 네. 아프리카 TV를 봐요? 그 나이 때 보통 이제 뭐 유튜브 보지 않나? 인방 잘 안 보지 않아요? 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은 좀 다르다? 네. 예, 그래, 그리고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잘 잡히지가 않아서. 그게 왜 네. 그러냐면, 그 나이 때 공부를 하려 그래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당장 와닿지가 않아서 먼 미래를 위한 도약인데 몇 년 동안 남아있는 그 먼 미래를 위한 도약 때문에 내가 지금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너무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간 지나 있으면은 좀 그때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걸. 내가 잘하는 게 없으면. 약간 공부는 보험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나마 사회로 나가면은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 대학교 네임밸류에 맞게끔 예.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회사에서 쓰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좋은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교를 일단 들어가야 좋은 회사에 갈 확률이 또 높고 그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말해도 이해 안 가죠? 아닙니다. 이해 가요? 네, 갑니다. 아, 그럼 이제 공부할 거예요? 방학 때는 좀 쉬어야죠. 어차피 쉴 거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알겠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근데 공부가 꼭 답은 아니에요, 님아. 네. 예. 뭐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 이제 야구 관련된 일하고 싶습니다. 야구? 야구 좋아해요? 네. 알겠어. 야구 선수요? 아니요. 그냥 그 프런트. 아, 야구 이제 여러 또 야구 선수 말고 뭐가 있지? 구단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아, 구단 운영하는 거요? 네. 구단 운영하려면 일단 좋은 대학교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맞죠? 학과로 무조건 가야 될 것 같고. 네.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네, 서울 사는 26이고요.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올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예.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좀 못해준 게 많거든요. 못해준 게 많아서 바람을 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심증이 가는데 그 심증에 뭔가 힘을 보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 네. 증거. 무슨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몰라요. 비영신 같은 놈 새끼. 전화 끊네. 미친놈 아니야? 아, 진짜 미친놈이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아, 네, 28살 서울살고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제가 이제 코트님 방송 본 지 꽤 오래됐는데. 네네. 어, 이제 형님이 이제 방송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몸도 많이 처지시고.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네네. 형님이 이제 슬슬 나이도 먹어가니까 살을 조금 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왜 전화 끊...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아, 미치겠네. 전화 걸고 끊는 거 존나 역겹네. 싹 다 차단 때려야겠다. 네.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무슨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는데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아, 이제 창원 사는 32살 남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 제가 이 사실 아프리카 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예, 예. 이게 사실 이런 질문은 사실 이 코트님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1대1 DJ이시고. 그, 사발을 풀지 마시고요. 예, 예, 예. 말씀, 그러니까 요지만 정확하게, 예, 용건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날카롭게 간파하셨네요. 예, 제가 궁금한 건 말이죠. 아, 예. 그 요즘 아프리카 판을 보니까 음악 DJ분들도 그렇고 정말 그 50 시청자 50도 안 나오는 학고들도 다 이게 엑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요즘 진짜 정말로 그런 게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아프리카 현실에 정말 눈둘 데가 없다. 이런 현실에 좀 코트님이 좀 진짜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지. 예.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자아 실현을 하기에는 예. 이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나 보죠. 예전에 랄랄님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를 떠난 이제 풍자님, 랄랄님, 그리고 또 뭐 저 희밤님, 쯔양님 이런 분들 유튜브로 활로를 찾고 그쪽으로 가시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잡혀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의 생태에는 머리와 꼬리만 있지 몸통이 없어요. 이게 되게 와. 이상한 좀 기현상 같은 그런 시청자 분포도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시청자 없는 방은 애초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계속 지속되고, 또 사람 몰리는 방송에만 들어가서 보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BJ들도 결국은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열심히 개인 방송해서 나만의 매력을 뽐내고 싶고,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뭔가 엮이면서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BJ들의 어떤 그 현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남는 건 돈이구나.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차라리 동료 BJ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수익이라도 좀 창출해가지고 바짝 땡기고 뭔가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현실이고, 아프리카에 유입이 없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속되고 있고, 뭐 크루판, 뭐 그 저 뭐냐 그 뭐 무슨 상사 뭐 이런 뭐 뭐라 그랬죠 아까? 엑셀판, 크루판 이렇게 예. 하는 이유가 BJ들이 그런 게 아프리카는 좀 서로 연결돼 있는 게 좋긴 해요. 연결돼 있는, 왜냐면 방송한 사람들마다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긴 한데, 너무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꼬우면 유튜브 해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요즘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한 번도 안 절고 안 쉬고 쉴 수 없이 이렇게 말을 줄줄줄 하실 수가 있죠? 아, 그거는 제가 뇌생남이라 그래요. 아. 예. 아, 저 가지고 실제로 이거 실제로 전화 통화를 듣는데도 참 믿기지가 않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래, 저 요즘 그래도 어쩐지 코트님도 지금 막 유튜브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시고 막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죠.
아, 저도 그래도 예전에 사실 그 유튜브 그때 그 다이어트 관련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아, 그걸 정말 멧돼지 부르면서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네. 네, 앞으로도 정말 코트님의 그 새로운 도전 멀리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트 화이팅.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것도 물어보시면 되고 뭐 고민 있으시면 고민이 말씀하셔도 되고 근데 너무 그 두서가 없는 전화는 제가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딱 봐도 그냥 목소리 톤부터가 할 말은 없는데 지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한 것 같거든요. 전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 여성 전화요. 뭐 이거 이런 걸 기대하고 한 건 아닌데, 예, 만약 기대하고 있으면 남자 전화했으면 다 끊었을 텐데. 여보세요. 바로 차단할게요. 예. 비영신.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전화하시려고 방금 전화 전화했습니다. 바로 차단해 줄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살이고요. 예, 서른 살아요. 예. 네, 말씀하세요. 좆되는 고민 하나 있어요. 예예. 예. 어떤 고민이죠? 제가 출근을 하려면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예. 예. 근데 월요일, 화요일은 1시간 자고요. 예.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니구나, 반대구나.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시간 자고요. 월, 화를 8시간 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어쩌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아니, 본인의 일상을 드러나놓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물어요? 본인도 모르니까 지금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고민된다고요. 무슨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아, 보안 일하는데요. 예. 당신 방송 때문에 제가 월화를 푹 자는데 나머지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다시 보기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보기가 싫은데.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전화 쳐걸어가지고 너스레 떠는 비영신 새끼인데 이런 미친 자식이 보안 일을 한다고요? 미친 새끼네. 넌 지킬 수 있어 내가. 제끼든가. 끊어 이 새끼. 아 근데 아안깨부디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행군 이후로. 예. 좀 별풍선에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예예. 예. 아니 그때가 기점이 아니고 사실 7월달 들어서부터가 존나게 안 터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좀 이걸로 이 비중이 커야 해요, 별풍선이?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활로를 찾으려고 이번에 영상 찍으러 다니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영상 올리고 크리에이터 활동도 같이 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쏘겠습니다. 받았어. 좀 쏘세요. 씨발. 예? 씨발 이미 많이 쐈어요. 더 쏘세요. 더. 여러분들 받는 월급의 10%만 제가 받아도 저는 정말 방송 열심히 하죠. 알겠어요. 200만 원 받으면 2만 원만 쏘시란 얘기예요.가 아니라 2%네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2%만 받아도 돼요. 진짜 매 달마다. 진짜 천 원씩만 쓰면 얼마나 좋을까. 다 많은 사람들이 1,800. 1% 여러분들 월급의 1%만 매 달마다 저한테 꽂히게 되면 아 이제 방송 열심히 하죠. 예. 네, 힘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형. 예, 자기소개 하시고요. 29살 남잔데요. 예. 형님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월요일이랑 화요일 방송 안 쉬면 안 돼요? 너무 공허해요. 그립고요.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무치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삶의 일부, 전부 중에 중요한 일부분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안 됩니다. 방송 켜주세요. 싫어요. 전 여러분들이랑 너무 우울해요. 전 여러분들이랑 멀어지기로 했어요. 진짜 너무 우울해요. 우울하면은 돈을 벌어서 저한테 같아요. 쏘세요. 제발 돈 좀 벌어서 저한테 좀 별풍선 좀 너무 공허해요. 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알겠죠? 제발요. 뭘요? 월요일이면 화요일 방송 켜주세요. 안 돼요. 제발요. 미친놈이네 이 새끼 이거. 이거 또라이네 이거. 이 새끼 이거 또라이인데? 아, 왜 우세요 니마. 예? 아이 싫어요. 그만 오세요. 끊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월요일이랑 화요일 방송 켜주세요. 진짜 월요일이랑 화요일 방송 안 킬 거예요 니마. 제발. 안 돼요. 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공급을 해주셔야지 저도 수요를 드리죠. 방송 켜주세요. 예? 방송 켜주세요. 아니 싫다고요. 전화 끊겠습니다. 미친놈인가 이거. 아니 제가 그러면은 아니 님이 심심하고 님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제가 그걸 켜드려야 되는 의무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요 모든 시청자들이 또 원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싫어요. 아 저는 진짜 싫어요. 진짜 이제 그만한 아니 그러면은 그럴 만한 명분을 주셔야지 저도 하지 않겠어요? 예? 풍선도 안 쏘면서 방송만 계속 켜달라 그러면 제가 뭐 무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예? 전화 끊겠습니다. 예. 전용 풍선 제가 대신 쏩니다. 웃기네 젊아. 그러니까 개웃겼네. 예. 네.